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지금 해병대와 정청래 싸움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3대 조직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전우회 장교 부사관 그 일반 병사들을 상관없습니다. 해병대는 아마 제가 볼 땐 전 세계 가장 강력하게 뭉친 조직이다. 그리고 전투력도 세계 최고예요. 오죽하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같은 저런 떨거지 하나 못 잡겠습니까? 해병대가 지금 목숨 걸고 정청래를 잡겠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너 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이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 빨갱이, 공산당, PDNL 특히 차이나 오랑캐들이 신고를 계속 눌러서 뭐 30만 명이 다 돼가지만 지금 4년째 단 1원의 소득도 없는 예, 무소득 채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스팔트 애국이병 여러분들이 돈 쓰면서 투쟁하는 것과 같이 저도 기꺼이 돈 쓰면서 투쟁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다가 하루에 두 개씩 매일매일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해병대 장군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도 뭐 해병대 장군을 무슨 이등병 취급하듯이 어린 아이 취급하듯이 이등병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대에서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등병은요 엄청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병대 장군을 완전히 뭐 개 취급하는 겁니까? 근데 이 정청래는 군대 갔다 왔어요. 쟤는 야 대한민국의 장군이 되려면 30년 이상 진짜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장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해병대 들어가서 이등병을 달기까지 해도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장군을 그렇게 모독해? 해병대 용사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의 집 앞에서 집회를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해병대 용사들의 분노를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해병대뿐만 아니에요. 육해공군 전군 구국동지회 용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 구국동지회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정청래는 반드시 골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장군들을 요롱했던 그 망나니 짓거리 이거 용서할 수 없죠. 정청래를 향한 대한민국 3대 조직. 여러분, 대한민국 3대 조직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해병대입니다. 해병 전후에. 두 번째가 고대, 뭡니까? 동문회. 고려대학교 동문회. 만만치 않죠. 세 번째가 호남 향후회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해병 전후회를 건드렸어. 정청래가. 그러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정청래는 끝장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정청래가 어떻게 되나. 자, 정청래를 향한 대한민국 3대 조직 해병 전우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청래의 집 예, 마포구 성산 이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제 아파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철역 가자 예, 전철역 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요 예, 성산 이동 주민센터 바로 옆으로 뭐 한 500m밖에 안 돼요. 걸어가시면 돼요. 가자역 2번 출구에 내려서 성산이동주민센터 옆으로 가시면 매일 오후 4시에 집회를 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바뀔 때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4시에 합니다. 자, 이 대림아파트 단지 앞에 성산이동주민센터 앞에서 정성래가 저지른 그 만행을 알리고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진짜 이분들의 그 분노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해병대 전우회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역전의 용사들 전군 구국동지회죠. 그리고 고교연합까지 합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청래 작살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아주
양심적이고 그야말로 신사다운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찰이 정한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거기 그 여러분들에게 시끄럽지 않게 그 데시벨을 지키면서 정청래를 작살내겠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주민들도 지지해요. 예, 주민들도 이제 그 상가 주민들도 정청래가 나가든 우리가 나가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지지하고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요구르트도 사다 주고, 뭐 주민들이. 야, 이거 보면 정청래 끝장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러면서 이 해병대와 이 육해공군 전군 후동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막 그 그냥 말로 이렇게 봉지에다가 요구르트 빵 같은 거 사와갖고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분들도 해병대 출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정청래를 작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 예, 사진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진짜 고급 장교도 많아요. 예, 뭐 영관장교 출신도 있고요. 더 높으신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전 다 알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빡세게 목숨 걸고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우리 진짜 해병대가 이 육군으로 말하면 특전사 아닙니까? 특수부대 용사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전투력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이분들이 한번 빡치면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정청래를 향해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저도 육군 특수전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해병대 전투력은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이분들이 역전의 용사인데 이분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해병대 대원들이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청래는 응징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도 막 음료수도 사오고 요구르트 사오고 빵도 사오면서 지지한다 이거예요. 이 입주민들도 우리가 나가든 정청래가 나가든 가보나이 결정을 해야 돼 이러면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가 해병대와 우리 육해공군 장병들을 모욕하는 거 절대 참을 수 없어. 너 군대 갔다 왔어? 군대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목숨 걸고 피땀 흘리면서 장군이 된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해? 장군들을 모욕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난 용서할 수 없어 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군인을 정치에 이용해 먹지 마라. 그리고 선거에 이용해 먹지 마라.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나라와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뿐인데 왜 우리들을 니들 정치에 이용해 처먹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사과하고 사퇴해. 너 같은 인간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주민들도 이 정청래 사과와 사태에 대해서 지지와 호응을 보내면서 이 해병대원들에게 뭐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들 뭐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에 나오신 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뭐 영관장교 이상, 뭐 장장하신 분들, 진짜 해병대 특수 훈련 받으신 분들, 뭐 어마어마한 분들, 뭐 여기 이 사진이 짧아서 그렇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해공군 전군 구국동지의 전우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교에나도 나옵니다. 정청래 이제 끝장났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사과하고 사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집회를 멈추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의 해병대 목숨 건 투혼을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한번 두고 봐. 이렇게 된 거죠. 매일 오후 4시에 집회하고 생방송으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사과하고 사퇴해!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 집회를 피해서 밤에 퇴근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듯하다.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도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청래의 오만 방자한 점령군 중대장식 오만 방자함.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라고 그 분노 못 느끼겠습니까?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린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 분노를 통해서 정청래 너 끝장을 낼 거야. 끌어내릴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온 국민을 대신해서 표출하는 해병대 전우회와 육해공군 전군구국동지회 그리고 고교연합 이분들이 대신 국민적 분노를 정청래를 통해서 정청래에게 발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권과 해병대를 모욕한 정청래의 진상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청래 너 군대 갔다 왔어? 국내도 안 갔다 온 자가 어디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장군들에게 그따위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이 역전의 용사님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절대로 용서 못해 너 이렇게 된 거죠. 정청래 끝장날 겁니다. 그렇게 오만방지한 짓을 한 대가를 반드시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가 응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일 오후 4시에 저도 이렇게 깜빡했는데 위치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다 해놨어요. 마포구 성산 이동 주민센터 옆에서 합니다. 전철 타고 오시려면 가자 이동 가자 전철역 2번 출구에 내리셔가지고 한 500m 걸어오시면 돼요. 가자 전철역 2번 출구에 내리셔가지고 성산 이동 주민센터 물어보시면 뭐 500m니까 금방이에요.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물론 토요일은 토요 집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토요일은 안 해요. 주일날도 안 하고 월화수목금 매주 5일 동안 집회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아시고 우리 역전의 해병대 용사님들 그리고 전군 구국동지 용사들과 함께 정청래를 끝장내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퍼날라서 대한민국 군대를 능멸하는 정청래를 끌어내려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